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관영 매체에 공고문을 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이자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 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비난 투이긴 하지만 지난해 UFS 기간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 전술핵 공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예년에 비해서 강경한 톤은 아니지만 향후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4일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압록강 일대 수해 피해 수습에 급급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이번 수해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그러한 여지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도 북한의 좀 반응에 또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단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제 조건이 없는 실무급 대화를 제안한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무반응에도 통일부는 오는 22일 통일 독트린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국제 한반도 포럼을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